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하스케일을 같이 공부해 나갈 주피터입니다. 교재를 쓰는 것은 해피런 하스케일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해피런 하스케일 튜토리얼. 제가 링크를 동영상 밑에다 끌어 놓을 거예요. 그걸 보고 같이 공부를 참조해서 교재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웹사이트가 공부해 나갈 거고, 이 하스케일 첫 번째 과목이에요. 첫 번째 과목이고, 하스케일은 앞으로도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첫 하스케일 과목이죠. 초등 4년차, 초급 4년차에 있는 해피런 하스케일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이 수업이에요. 이 수업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이전에 자바스크립트 기초 수업 있죠? 기초 수업을 마쳤어야 됩니다. 자, 기초, 초급 3년차 수업이네요. 초급 3년차에 자바스크립트 기초를 마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나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웹으로 다 공개되어 있는,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수업들입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노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하는 곳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수업입니다. 지금 이 과목은 유료 수업이에요. 자, 이 하스케일이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라고 저희가 상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같이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하스케일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수강자죠. 수강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수강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정도, 그죠? 학생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 수강자는 이전에 자바스크립트 기초 수업을 받았다고 또 가정합니다. 혹시라도 자바스크립트 기초를 아직 안 받았다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해야 돼요. 하스케일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 하스케일이라고 하는 수업은 또 상당히 재밌는 것이, 앞으로 하스케일은 수학 공부와 함께 진행합니다. 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학이나 이런 것과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스케일은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가정하면은, 중학교 가게 되면은 이런 알지브라,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초급 4년차 과정에도 영수통합 알지브라라고 있죠. 숫자와 논리, 프리 알지브라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공부했던 영수통합 알지브라, 그죠? 영어와 수학을 함께 공부했던 거죠, 그죠? 이 과목과 프로그래밍 과목, 여기 있는 것들은 프로그래밍 과목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건 영어 수학 통합 과목이죠. 그 중간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하스케일입니다. 하스케일은 프로그래밍이면서 동시에 영어 수학,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것은 영어와 수학 사이에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는 영수학이고 오른쪽에는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 중간에 딱 있는 것이 요 하스케일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가게 되면 또 수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 고등학교 가게 되면 미분과 적분 등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러한 미적분이나 이러한 집합 이론과 이 하스케일 프로그래밍 언어를 함께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흙판이나 종이에다가 수학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종이나 흙판에 적어서 푼다. 이것을 나중에 하스케일 언어로 에디터, 그죠? 코드 에디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딩 에디터로 푼다.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스케일은. 자,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쭉, 가장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이니까 가장 간단한 하스케일 언어의 특징과 문법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점점점 수준을 높여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나이가 되면 4, 5년 뒤죠. 4, 5년 뒤에는 아주 수준 높은 하스케일, 그죠? 중등 4년차라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주 수준 높은 하스케일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스켈 프로그래밍 언어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인데 하스켈은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도구. 그죠?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 언어들과 무엇이 다른지, 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지, 왜 그러면은 언어들도 많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이미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왜 하스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의문이 생기겠죠 여러분. 그 이유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스켈은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할 수 없거나 하기에 불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 있는 도구이다.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톱이나 톱과 망치를 이용해서 그래서 집어 짓는다라고 할 때, 톱은 톱의 용도가 있고 망치는 망치의 용도가 있죠. 이 두 용도를 합쳐서, 그죠? 톱은 톱대로 쓰고 망치는 망치대로 써서 그래서 집을 완성하게 되잖아요. 집을 완성. 그런데 이 톱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하스켈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망치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용도, 뭐 여러분들 혹시 끌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끌이라는 것도 있어요. 끌은 또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될 수가 있고, 그죠? 또 집을 짓는데 뭐 줄자가 필요하겠죠. 줄자는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될 수도 있고 등등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언어들이 각기 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꼭 자바스크립트가 망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비유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각기 잘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못을 벽에다 못을 친다라고 할 때는 망치를 써야 되잖아요. 톱이나 끌이나 줄자로서 벽에 못을 박을 수는 없죠. 그렇죠? 용도가 달라요 언어들이.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는 상당히 특이하고 상당히 재미있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가장 수학에 가까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들 가운데 가장 논리와 수학에 가까운 언어가 하스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수학과 논리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공부를 해왔죠. 그래서 보면 초급 1년 차에 숫자와 논리, 2년 차, 3년 차, 4년 차 숫자와 논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수학이 있었고 논리학과 수학, 그죠? 여기에 가장 가까운 언어가 하스켈 언어이고 이 하스켈 언어를 이용해서 굉장히 특이한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다른 어떤 언어와도 다른 그러한 특이하면서도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하스켈 언어가 다른 언어들이 할 수 없는 다른 하스켈 언어는 다른 어떤 언어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처리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을 뭐라고 하느냐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합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자바와 같은 다른 언어로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그죠? 집을 짓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겠죠. 손으로 벽돌을 쌓듯이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조립식 주택같이 패널로 딱딱 연결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파트 공사장같이 큰 건물을 아주 지을 수도 있고 하여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프로그래밍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필요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내는 과산이고 그 결과물이 프로그램이죠. 그 결과물이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엇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죠?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할 수 있는 있다. 그죠? 칩을 짓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 바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방법이 이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가 제공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훨씬 더 풍부하고 풍요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스켈 프로그램을 공부를 함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느냐니까 논리적 사고, 논리적 생각하기, 그리고 수학 문제 푸는 방법, 문제를 풀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그러니까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나중에 기계나 장치를 발명하거나 혹은 개선하는 등의 능력. 그죠?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 기르는 데 있어서 이 하스켈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와 같이 하스켈 언어를 같이 공부를 쭉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과목입니다. 첫 번째 과목이 해피 런 하스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4, 5년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이 해피 런 하스켈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표는 뭔가요? 목표. 학습의 목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말이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는 어떤 기계를 만들고 싶다. 기계를 만든다. 새로운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한다. 혹은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일을 진행하는 방식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적용할 능력.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청소년이니까 일을 하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세대 나이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회사 일을 하게 되고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월급을 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월급을 적게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누구는 월급을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사람들마다 일을 진행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적용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다르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달라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능력, 이번 이제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적용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좀 더 필요한 사람, 어떤 조직이나 어떤 회사에서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그런 능력을 기르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하스켈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이 교재인데 교재를 보면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문장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가 초등과정에서 또 영어 수업이 따로 있잖아요. 보면은 어디 있나요? 영문법 기초 있죠. 초급 과정에서 영문법 기초 수업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이 수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수업을 받고 이 수업도 같이 공부하고 여기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어떤 영어 문장들을 다 읽고 다 해석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필요할 경우에는 읽고 해석을 해서 설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 온라인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볼륨 1 책이 한 권과 두 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초급 4년 차에서는 볼륨 1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소개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 your first step 첫 번째 단계
돼 있죠. 그렇죠? Understanding our first Haskell definition and expression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Haskell의 definition. definition은 정의한다, 설명한다, 기술한다 이런 말이에요. Haskell에 대한 어떤 Haskell의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expression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expression이 무엇인지를 understanding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뭐 다른 것보다 밑에 있는 그림 하나 어떤 그림이 있나요? 이것만 우리가 보면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